사람의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삶이 바뀌고 삶이 바뀌면 우리의 체질이 바뀌죠. 체질. 우리의 몸은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으로부터 받고 살아가면서 좋은 쪽으로 변하든지 나쁜 쪽으로 변질이 일어나든지 우리 몸은 스스로 살게 돼 있지 않고 외부로부터 받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의 듣고 보고 먹고 마시고 생각하는 이 모든 것이 어디서부터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생각이 바뀌면서 행동이 바뀌고 삶이 바뀌면서 건강한 삶을 살든지 비건강적인 삶을 살든지 하는 그런 생활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근데 여기 이제 오시는 분들이 주로 몸이 병들고 정신이 병들고 더 심각한 것은 우리의 영혼이 병들어 있다는 것. 이걸 이제 알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병원에서 병 진단 안 받으면 자기는 다 건강한 줄 알고 그리고 몸에 병이 생긴 그 병을 병원에 가서 진단받은 그 병은 병원에서 고쳐야 되는 줄 알고 실제로 우리 몸에 병이 왜 생기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엉뚱한 데 가서 도움을 구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 세상의 우리들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리는 것은 사람이 사람 몸을 고칠 수 있는 게 아니고 사람을 창조하신 분이 사람을 고치실 수 있다. 의사의 도움을 받든지 뭐 한의사나 양의사나 어떤 민간요법을 하는 사람들이나 물리치료를 하는 사람들이나 간에 어떤 사람의 손길을 통해서 도움을 받지만 그 손길을 통해서 치료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 그거 이해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안에 생명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만드신 분이 고치시기 때문에 만드신 분이 처방하신 그 처방을 우리가 받을 때 만드신 그분으로부터 고침을 받을 수 있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만드신 분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되겠죠.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존재들인데 우리에게 생명과 모든 호흡을 주시는 그분이 누구인지를 지금 잘 모르고 있다면 나를 낳아준 부모도 모르고 사는 자식하고 똑같은 거지요. 자, 제가 오늘 아침에 이제 제가 이 성경의 치료 원리, 천연 치료 원리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하기 전에 또 우리가 식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무엇을 먹어야 되는지, 왜 깨끗한 공기 마시고 깨끗한 물을 마시고 햇볕을 받을 때에 그리고 우리가 건강식을 할 때에 어떻게 이 몸이 치료가 되면서 살아나고 있는지 그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하려면 창세기 1장의 창조주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그 얘기를 좀 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지금도 우리 김생님은 그 하나님 알고 싶어서 너무 찾고 계시는 것 같아서 아마 나중에 우리 원장 목사님이 체계적으로 성경을 좀 가르쳐 드릴 시간을 가지시겠지만 제가 오늘 그냥 전체적인 이해를 도와드리기 위해서 창세기 1장의 하나님을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창세기 1장의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고 신입니다. 그 하나님을 신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해를 해야 창세기 1장이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어떤 인간도 사람으로서는 공중에 새가 날아라 하면 새 종류가 다 날아 나옵니까? 사람으로서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창조주가 신이기 때문에 그게 다 가능한 것이에요.
그래도 하나님 안 믿으려고 결심하면 절대로 안 믿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배우는 우리의 태도가 어떠해야 되느냐 하면 성경을 읽든지 듣고 공부를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자기가 이해되는 것만 믿고 이해가 안 되는 건 미루어 두세요. 이해가 되는 것만 믿고 따라와도 계속 알아갈 수 있는데 내가 이거는 믿어지지 않아, 이건 이해할 수 없어, 그 부분에 딱 걸려버리면 그 다음 못 나갑니다. 절대로 못 나가요. 하나님을 다 아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그 자체로 확실하게 알려면 내가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신이 아닌데, 나는 피조물인데 우리 인간이 어떻게 창조주이신 신을 알 수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내가 모른다. 모른다는 전제로 알려고 해야지. 내가 아는 이것을 가지고 이건 아니야 이러면 절대로 공부 못합니다. 이해하시겠죠? 특히 창세기 1장하고 이제 진화론하고 싸우는데 일단 진화론은 내버려 두고 창조가 사실인가 그걸 한번 잘 잡아보면 아 창조주에 대한 그 하나님에 대해서 확실히 딱 알고 나면 다른 게 이제 귀에 안 들어오거든요. 그럼 거기서부터 점점 알아갈 수가 있는데 하나님 알아가는 그 알매 길에 자꾸 다른 게 들어와가지고 막아버려요. 저도 지금 성경 공부할 때 여러분 이 성경의 양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거 제가요 이거 10번, 100번 읽어도 다 모릅니다. 예, 이건 우리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글자로 기록이 돼 있지만 이 말씀을 주신 그 말씀의 의미와 내용과 그 말씀이 가지고 있는 신성과 능력 이런 것은요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지식이나 지혜로는 이거 절대로 이해 못해요.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성경을 육으로는 이해 못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이 성령으로 기록한 책이기 때문에 성령으로 이해를 해야 돼요. 성령으로 이해를 하려면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지식과 내가 알고 있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때 나를 그분에게 온전히 내려드릴 때 비로소 그분이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자기 것이 내려지지 아니하면 상대가 주는 걸 받을 손이 없는 것, 내 손에 있는 걸 내려놔야 된다. 그래서 여기 환자분들이 오실 때에 환자가 제일 빨리 낫는 사람들은 뭐냐? 자기를 포기한 사람들입니다. 자기를 포기하고 자기 생각을 포기하고 자기 방법을 내려놓고 자기 감정이나 자기 고집이나 자기 주장이나 자기 상식이나 이걸 다 내려놓고 여기서 나오는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면서 그걸 마음에 계속 받아들이면 생각이 바뀌고 입맛도 바뀌고 행동도 따라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와가지고 하나님 말씀 안 듣고 배우지 않고 들어도 자기 생각만 꼭 쥐고 앉아서 자기가 하고 견주어서 맞나 안 맞나 우리 짧은 지식을 가지고 자꾸 재고 있으면 하나님 말씀이 하나도 안 보여요. 실제로 여러분 이런 곳에 오셔서 제일 중요한 것은 마음을 열어야 되고 배우려고 해야 되고 배운 것은 받아들이고 순종을 할 때 도움을 받습니다. 근데 그거 못하면 여기 있어도 하나도 도움 안 돼요. 어제 한 분이 가셨는데 저는 그분을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안타까웠어요. 저렇게 하고 어디 가서 7개월, 6개월 있어도 병이 안 나왔구나. 왜 거기서 안 났을까를 제가 알게 됐어요. 여기 1년 있어도 안 났습니다. 저렇게 하고 있으면. 네, 너무 불쌍한 거예요. 자기가 아는 게 뭐가 그리 많다고 그걸 못 내려놓고 모든 걸 자기 생각대로 해야 되는지. 그냥 나는 죽었습니다 하고 딱 내려놔버리면 하나님이 그때부터 역사하실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창세기 1장의 그 하나님을 제가 어떻게 알게 됐나? 내가 믿지 않은 그분을 여러분에게 믿으라 할 수 없잖아, 그죠? 저는 내가 그분을 알게 되고 믿게 되니까 온 세상에 그 하나님을 전해주고 싶었던 것이에요. 사실 우리는 이 성경으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진짜 계신 분으로, 또 그분이 말씀하신 이 말씀을 그분이 이루시는 분으로서 성경을 통해서 성경의 하나님을 믿는다면,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가 지고 있던 모든 짐은 내려집니다. 저는 그 하나님 알고 내 인생이 바뀌어진 사람 아닙니까? 정말 저도 교회를 다녀도 이게 뭔가 전가 정말 모르고 교회를 다녔어요. 그 저는요, 초등학교부터 시작해가지고 30대 후반까지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봉사했지만 하나님이 진짜 어떤 분인지 잘 몰랐어. 그러니까 목사님 설교를 안 들어서가 아니고 공부를 안 해서가 아닌데 내가 알려고 마음을 열지 않을 때 아무리 들어와도 안 들리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진짜 성경을 수박 까닭이로 읽고 형식으로 교회를 다니고 아주 그냥 막연한 신앙을 하면서 그나마 교회를 다닌 그 결과로 인해서 제가 간절히 주님을 알고 싶어 찾고 찾으면서 제가 주님 알게 됐거든요. 제가 이제 그 간증을 다 하려면 시간이 좀 길어서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면서 우리 김종호 선생님의 마음에 진리의 성령이 임하셔서 한마디를 할 때에 10개, 100개가 깨달아지기를 바랍니다. 네. 이 진리는 내 말로 표현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이 역사하면 자기 안에서 깨달음이 옵니다. 진리는 깨달음이에요. 그래서 정말 오늘 여기 참여하신 우리 모든 분들에게 진리의 성령이 임하셔서 각자가 추구하는 것만큼의 빛이 오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여러분이 성경을 스스로 읽는다고 생각하시고 제가 창세기 1장은 읽어드리지 않고 창세기 1장은 누구든지 교회를 다니면 다 읽어보는 책이에요. 근데 저는 교회를 다니면서 왜 신앙에 갈등이 왔느냐 하면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대로 되는 게 없다 이렇게 믿었어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불가능이다. 네가 가진 걸 다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가능합니까? 불가능이다. 아니 내 자식도 내 몸처럼 사랑 못하고 이기적으로 사랑하는데 무슨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위해서 복을 빌어주라고 하나. 이런 차원은 우리 인간의 차원이 아니고 신의 차원 아닙니까? 인간으로서는 이런 마음이 없는데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고 하시나. 거기에 대해서 내가 굉장히 불만이 많았어요. 그래서 저는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 늘 투정했어요. 하나님, 인간이 도달할 수 없는 그 높은 경지의 표준을 세워놓고 우리를 보고 올라가라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거기 올라갑니까? 성경은 읽어도 읽어도 불가능해요. 모세가 홍해를 가르고 건넜다는데 요즘에 그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다는데 요즘에 그런 신앙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을 보면 볼수록 현실적으로는 불가능이다. 아멘. 예. 저도 그걸 아멘했어요, 옛날에. 예. 누가 그 소리 하면, 그지 말아, 맞아, 맞아. 그렇지. 나도 그렇게 생각해. 근데 뭐, 어떡하라고 이 성경을 이대로 말씀을 순종하라 그래?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저는요 교회 안 다니려고 했습니다. 30대 후반에 교회 이거
할 필요가 없다. 이거 믿어지지도 않는 거.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뭐 성경이 뭔지 도대체 이거는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해요. 아, 이제 여기까지 제 신앙 갈등 일부라고 생각할 때 그걸로 끝내지 않고 하나님 진짜 계십니까? 그걸 찾았어요. 하나님이 진짜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신다면 한번 보여주세요. 들려주세요. 뭔가 좀 느낌이라도 주세요. 아무리 성경을 읽고 교회를 가도 느낌도 보이는 것도 들리지도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제가 그런 갈등을 근 1년을 넘도록 기도하면서, 그래서 저는 우리 김종원 선생님이 하나님을 알고 싶다는데 벌써 시작됐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알고 싶다 이게 돼야 돼요. 근데 남따라 교회 다니고 남따라 공부하고 남따라 듣고 형식적으로 그냥 습관적으로 교회를 수십 년 왔다 갔다 할 때 아무리 가르쳐 주는 게 내게 안 들어오고 안 깨달아져요. 근데 내가 알고 싶을 때 알아지더라 이 말이에요. 알고 싶은 자에게 하나님은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 다니엘서 예언 공부를 먼저 했어요. 진짜 세상에 종말이 있는가 없는가 이거부터 알고 싶었어요. 진짜 이 지구 역사의 시작이 있고 마지막이 있나? 그렇다면 지금은 뭔가? 그래서 교회 다니니까 예수님 재림 얘기는 수없이 들었는데 그 예수님 재림이 진짜 올 것인지 괜히 또 성경에 대단하는 말만 쓰면 그게 그 중에 하나인지 제가 그걸 알고 싶어가지고요. 다니엘서 공부를 하기 시작했죠. 그런데 다니엘서 예언 공부부터 해야 돼요. 다니엘서 예언 공부를 다른 거 다 놔놓고 다니엘서 2장을 공부할 때 바벨로니아 시대로부터 예수님 재림 전까지의 그 대쟁투 역사에서 일어나는 세계사 측면에서 기록해놨기 때문에 세계사 공부를 하고 있는 사람은 그 대쟁투의 역사를 다니엘서 2장에서 다 짚어서 공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에 다니엘서 2장을 가지고 3개월을 팠잖아요. 세계사를 갖다 놓고 성경의 예언서를 갖다 놓고 요한계시록 다니엘서 연구책을 갖다 놓고 공부를 하면서 제가 3개월을 파고 공부를 했을 때 한 가지 얻은 게 뭐냐, 성경은 사실이구나. 그 하나를 딱 얻었어요. 성경은 사실이다. 여러분 이거는요, 제가 어떤 공부를 하고 이걸 믿었는지 알고 싶으면 여러분이 그 공부를 먼저 해야 돼요. 아, 몇 년도에 바벨로니아가 건국이 되고 메데 페르시아가 어떻게 헬라 로마 어떻게 오늘날 세계 여러 나라로 갈라지고 이때에 예수님이 오신다. 이제 이것이요, 긴 역사를 성경의 다니엘서 2장에는 예언이 돼 있고 예언이 성취된 것을 기록한 게 세계 역사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취된 예언하고 미리 기록한 예언을 맞춰봐야 될 거 아닙니까? 저는 이걸 하나씩 다 맞춰서 공부하는데 3개월 걸렸어. 그때 제가 이 세계사에 대한 공부를 그때 제가 꼼꼼히 했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성경의 예언이 이때에 이렇게 이루어졌고 이렇게 이루어졌고 착착착착착 딱 맞아 들어가는데요. 나중에 다니엘서 2장 43절 이후로 딱 보면서 아,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한 가지 남아있는 역사는 재림의 역사구나. 여기서 죄의 역사가 끝나고 예수님 재림하자 하늘에 가는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마지막 시대에 내가 태어났구나. 이걸 쭉 짚어가지고 딱 공부를 하고 나니까 이거는 뭐 부인할 수가 없어요. 성경의 긴 예언이 역사적으로 그대로 이루어진 게 증거가 돼서 입증이 딱 돼서 짝이 맞아 나오는데 그걸 누가 부인하겠습니까? 그럼 부인 안 하겠지요. 이렇게 확실한 증거가 있는데 어떻게 그걸 부인을 합니까? 그때 제가 이 머리에서 이 뚜껑이 하나 탁 열리는 느낌. 아, 성경이 사실이네. 성경은 사실이다. 그럼 성경이 사실이라면 이제는 내가 좀 알아볼 필요가 있겠다. 그래가지고 창세기 1장을 딱 펴고 성경 공부, 이제 하나도 모르는 사람처럼 성경 공부하기로 생각을 하고
무릎을 꿇고 상을 갖다 펴놓고 성경책을 올려놓고 하나님 이 성경이 다 사실이군요. 그렇다면 제가 지금부터 성경을 꼼꼼히 공부하려고 읽을 텐데 지금까지 내가 읽어도 못 깨달았는데 이 성경을 기록할 때에 역사하신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셔서 글자를 읽을 때 의미를 깨닫게 해주세요. 그리고 성경에 말씀하신 하나님을 보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하면서 전 새벽에 일찍 일어나면 그 하나님 알고 싶어서 그 하나님 아는 공부에 전 완전히 몰입이 됐었어요. 하나님을 알려면 성경 공부 안 하고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창세기 1장을 펴고 딱 읽는데요. 창세기 1장 1절에서 제가 다 깨졌습니다. 뒤에 끝까지 갈 필요도 없었어요.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에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이거 다 외우지요? 교회 다니는 사람 이거 다 외우지요? 그런데 저는요 이 제일 서두에 이 말씀 하나를 딱 깨닫고요 제 인생을 바꾼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경은 그냥 읽고 머리로 이해하는 걸로 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내 마음에 와서 새겨져서 깨달음을 줄 때 사람은 바뀝니다. 거기서 변화가 와요. 저는 분명히 거기서 내 모든 사상에 변화가 일어났어요. 보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성경절을 뭐 저는 이거 다 외우는 거예요. 원래 이 창세기 1장 제가 다 외우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처음 읽는 것처럼 이 말씀을 딱 읽었을 때 성경책에 있는 글자가 내가 보는 이 세상으로 딱 오는 것이에요. 뭔지 아시겠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고 기록이 됐는데 아, 이 세상에 다 있네. 이게 딱 연결이 되는 것이에요. 있어요? 없어요? 세상은 있죠. 자, 지금 제 얘기 여러분이 아직 못 알아들었네요. 우리 김종원 선생님 들으시시나요? 아직요. 보세요. 그런 게 지금 딴 생각하지 마시라고. 자, 보세요. 성경에 기록이 사실인가? 이걸 우리가 알아야 성경을 공부할 맛이 날 거 아닙니까? 그죠? 애매모한 책을 왜 공부할 겁니까? 답도 없는 책을. 근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가 어디에 있다? 성경에. 성경은 누구의 말씀이라? 이 사람이 쓴 책이 아니거든요. 사람의 말을 쓰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쓰는 책이 성경입니다. 거기는 신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그에게 얼마나 심오하고 깊고 확실하겠습니까? 근데 이 성경 맨 앞에 태초에 맨 처음에 이 말이에요. 이 모든 우주 세계가 있기도 전에 맨 처음에 누가? 하나님이라는 분이 하나님이 뭘 하셨다?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늘과 땅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성경이 사실인 걸 어떻게 믿겠습니까? 이 성경이 믿어져야 성경에 말씀하신 하나님이 믿어질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믿어집니까? 그분이 옳지. 성경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하나님이라는 분이 이 세상을 창조했다는데 이 세상을 보니까 세상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이제 됐습니까? 네. 네. 그걸 보라 이 말이에요. 그걸 봐야 돼. 제가 그 보는 눈이 교회 다니고 30년 만에 열리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성경은 아무리 이유고로 형식으로 읽어갖고는 이거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아, 이 세상이 그래서 다 존재하고 있구나.
여러분 하늘에 태양계가 있고 태양계가 은하계 안에 있고 은하계는 은하군들 속에 은하군들은 대우주 속에 여러분이 천체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면 우리 지구가 속해 있는 이 태양계, 은하계, 은하군, 우주세계를 쭉 이제 공부를 해보면 얼마나 넓고 넓고 광대한 우주세계가 있는지 몰라. 이거는 믿으시지요? 이런 걸 여러분 다 과학적으로 천문학적으로 여러분들이 밝혀놓은 지식을 가지고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이 모든 것이 누가 만드셨다? 태초에 맨 처음에 하나님이 이 모든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셨답니다. 그러니까 이 집이 있는 거 보니까 집 지은 사람이 있는 거는 사실이듯이 그건 믿으십니까? 네. 그거 믿으세요? 어떤 것이 선대자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 교회 누가 지었는지 아세요? 모르죠? 안 봤죠? 그런데 이 교회가 이렇게 예쁘게 잘 지어져 있는 것은 누가 지었다? 목수가 지었다. 예, 목수가 지었다. 그게 내가 그 지은 사람은 못 봤지만 지은 사람이 있는 건 확실히 믿어야 되겠죠? 네. 똑같은 얘기다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 3장 4절에 보면 집마다 지은 이가 있는 것처럼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깨달으셨나요? 네. 오늘 이거 하나만 여러분 딱 붙잡으세요. 그럼 이제 앞으로 졸졸졸졸 건강 강의가 전부 이해가 다 되게 돼 있어요. 일단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하나님이 고치신다 할 때 하나님이 계신지 어떤 분인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창세기 1장 1절 딱 읽고는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리고 성경은 사실이구나. 그리고 성경의 말씀은 사람의 말이 아니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경이 기록됐구나. 이제 거기에 대해서 제가 확실하게 이 뚜껑이 열렸어요. 이게 여러분 열릴 때 내 머리가 얼마나 빨리 움직이는지 몰라요. 이런 거구나, 이런 거구나. 근데 여러분 그 다음 절 성경절 창세기 1장 2절부터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가라사대가 뭐예요? 말씀하시죠. 예,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무슨 말씀을 하셨어요? 빛이 있어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뭐가 있어라 하셨다? 빛이 있어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이 모든 창조는 그 빛으로 말미암아 창조됐습니다. 여기서부터 우리가 건강원리를 깨닫고 지금 이 환자들에게 이 길을 안내하고 가르쳐줄 때 환자 병이 낫는 것이 왜 그런지 이제 앞으로 이해하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었더라. 그게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자. 이건 이제 오늘 여러분이 숙제로 창세기 1장 읽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이거 다 읽어드릴 시간 없잖아요. 그런데 저는 창세기 1장에서 두 가지를 딱 잡은 게 그게 뭐냐면 하나는 이 세상을 보니까 창조하신 하나님 신이 계시는구나. 그거 하나. 그 다음에 그 신은 말씀만 하시면 자기 생각 속에 만들고 싶은 물질을 말씀만 하시면 그 물질이 나와버리는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우리는 말로 했다고 물질이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집이 한 채 서라 하면 집이 한 채 섭니까? 사과나무 한 그루가 나와라 하면 땅에서 사과나무 한 그루 안 나오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땅에는 푸른 풀과 씨 맺는 채소와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빛이 있어라 하시니까 빛이 쫙 비쳐나왔고 공중에는 새 종류가 날으라 하니까 수천 수만 가지의 새라는 종류는 다 날라 나오고
물에는 물고기가 종류대로 있으라고 하니까 물고기 종류대로 다 물에서 놀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을 우리가 깊이 연구를 해보면요, 이거는 하나님이라는 신이, 창조주라는 신이 어야 가능한 것이지 그 외에 어떤 인간도 안 되는 것이고 창조에서 벗어난 과학은 없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어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기껏해야 인간의 지식을 믿고 살잖아요. 인간의 과학을 믿어요. 나는 과학만 믿는다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런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창조하지 않은 과학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연구해 나가는 그것이 누가 만들어 놓은 것이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것을 인간이 연구해서 발표하는 데 불과한 게 과학이다. 이해하시나요? 의학계의 최고도로 발달하는 의학계가 우리 인체에 대해서 얼마나 지금은 과학적으로 깊이 들어가 있습니까? 그러나 이거 누가 만드셨다? 하나님이 창조해놓은 창조물을 연구해서 밝히는 데 불과한 게 인간의 과학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과학이 앞섰어요? 하나님의 창조가 앞섰어요? 하나님의 창조물을 연구하는 인간들이 그것을 밝혀내는 걸 과학이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인간의 과학 위에 하나님의 창조가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자, 시간 다 돼가니까 제가 이제 다음 시간으로 계속 이어서 조금 이 얘기를 해드릴 텐데요. 오늘 여러분들이 분명히 하나 결론을 내려야 되고 이해해야 될 것은 이 두 가지. 하나님은 계신다. 아십니까? 그분이 만들어 놓은 거 보니까 그분이 계시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분이 안 계시면 어떻게 이런 넓은 공간에 우주 세계라는 게 존재하면서 지금도 태양이 제 궤도를 따라 모든 우주가 제 궤도를 따라 전부 돌고 운행하고 있는데 하나도 박치기가 안 일어나고 전부 질서대로 이 대우주가 살아 움직이고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 인체 안에 하나님이 세우신 법칙에 따라서 모든 생명의 순환이 일어나면서 지금도 우리가 눈을 깜빡깜빡하고 듣고 말을 하고 먹고 마시고 움직이고 생육 번성하고 산다 이 말이에요. 이거 누가 만드셨다? 이걸 만드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이런 것이 존재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세계와 피조물들을 만드신 그분은 우리가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신이다. 창조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이 모든 세계를 만들어내실 때 목수가 이 집안채 지려면 적어도 몇 개월 걸려야 되고 수많은 재료가 들어와야 되고 수많은 인력이 들어와야 되는데 하나님은 이 우주 만상을 창조하실 때 다른 재료가 하나도 없어. 하나님 생각 속에 만들어내고 싶은 것이 있으시면 있어라 하시면 나온다 이 말이에요. 이런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이런 신이 제대로 신입니다. 이 하나님 신 외에 다른 존재라는 신은 있을 수가 없어요. 창조주와 피조물밖에 없는 것이에요. 온갖 종교, 거짓 종교는 사탄이 다 만들어낸 것이고 하나님의 창조과학에 빗나간 과학은 전부 인간의 잘못 연구하고 가르치는 과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과학이 제대로만 연구에 들어가면 창조의 과학을 만나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제가 의사도 아닌 사람이 죽느냐 사느냐는 병을 가지고 온 환자들에게 어떻게 약을 쓰지 말고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해보세요. 이걸 제가 확실하게 환자에게 어떻게 제시할 수 있을까요?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치유하시는 분 아닙니까? 너희가 내 말을 잘 들어 순종하고 내 보기에 의를 행하고 내가 지키라고 준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잘 지키면
내가 너를 치료해 주겠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누가 말씀하셨다?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우주세계를 만드실 때도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분이 네가 내 말을 잘 듣고 순종하면 내가 너를 치료해 주겠다 했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저는 우리 김선생님 속에 진리의 성령이 함께 하시기를 계속 기도합니다. 이분은 계속 진리를 찾는 분이라서 분명히 찾을 거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이 네가 내 말에 순종해라. 그럼 내가 너를 고쳐줄게. 그럼 하나님은 약속하고 어기는 분이에요? 지키는 분이에요? 안 지키는 게 불가능이라. 왜? 그분은 말씀 한번 하시면 그 말씀에 창조력이 있어서 말씀이 이루어져 버리는 분이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성경만큼 확실하게 이루어질 사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게 성경이 사실이단 말이에요. 저는 그때부터 이 성경 공부하는데 목숨 걸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성경 외에는 잘 안 해요. 아는 것도 없지만 다른 거는 말해봐야 틀릴 수 있으니까. 성경이 하나님 말씀만을 딱 전하면요, 이거는 절대로 틀리지 않아. 그리고 그대로 되는 거야. 그런 게 저처럼 저는 평범한 시골 아줌마예요. 저는 가장 주부예요. 저는 이런 전문 과목을 공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공부한 과목은 성경이에요. 성경에 하나님을 제가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인생의 답을 찾지 못하고 건강의 답을 찾지 못하고 영생의 답을 찾지 못하고 헤매고 있는 이 세상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딱 한 가지 하나님 말씀 내밀면 그들이 받으면 살고 거절하면 죽음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오셔서 하나님 말씀 딱 거절하고 내 생각 딱 세워가지고 나는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나를 이렇게 해주세요. 이거는 여기서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에요. 그럼 어제 그분처럼 가셔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 앉아서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그 식대로 살라고 하십니까? 저는 우리 수양원에 오는 환자들 밥 차려내면 아 나는 이런 음식 좋아하는데 나 이것 좀 주세요. 나 저거 주세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막 자기가 또 막 많이 퍼가. 그럼 제가 그거 많아요. 그 과일식 금식하고 나면요. 주는 대로 받아 잡수세요. 이 과식하면 큰일 나요. 뭘 한지 아세요? 아 평생 내가 밥 먹고 살았는데 내가 알아서 먹지 뭘 그런 걸 간섭하냐고. 그래서 제가 뭘 한지 아세요? 평생 그렇게 먹고 살았으니까 병들어서 여기 왔지요. 그럼 이제 평생 하던 거 멈춰야 되잖아요. 여기 치료받으러 왔으면 이제 새로 배워서 새로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왜 평생 하던 습관을 여기 와서 하려고 그래요? 여기서 집에서 하던 거 하면 도움 못 받습니다. 그럼 집에 가세요. 집에 가셔서 편안히 먹고 싶으면 먹고 하고 싶은 거 하고 자고 싶은 대로 자고 집에 가서 편히 계세요. 어제 돌려보내요. 왜요? 이거 와봐야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아무 도움 안 되니까. 그래서 여기 오면 제가 그러죠. 절대로 자기가 지금까지 하던 거 그대로 하지 말고 다시 배워야 된다. 그래서 우리 배대로 오는 환자들은 여기서 배운 대로 말하고 배운 대로 먹고 배운 대로 자고 배운 대로 하루 사세요. 배운 대로 하세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행동과 입맛이 바뀌려면 배워야 되잖아. 그렇죠? 누구에게서 배운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통해 배운다. 그러면 그 배움 자체가 내 생각을 바꾸는 창조력입니다. 아십니까? 하나님 말씀 자체가 창조력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배우고 받아들이면 내 마음이 변해요. 새롭게 창조가 돼요. 그래서요, 여러분이 여기 와서 지금 일주일쯤 됐나요? 한 일주일 지나면 여러분 입에서 이제 세상에서 하던 말은 안 나와야 돼.
옛날에 먹던 거 그것도 이제는 맛이 없어져야 돼. 왜? 지금 교육을 받고 생각이 바뀌었는데 왜 집에서 하던 말 지금까지 하던 습관을 그대로 해요? 여기 와서 배운 걸 그대로 따라해야 여러분이 지금까지 잘못 살아서 생긴 병이 사라질 거 아니겠어요? 그럼 집에서 하던 말 그대로 하고 집에서 하던 생각, 집에서 하던 거 그대로 여기 와서 뭐 좀 공기 좋은 거 마셨다, 건강식했다 그것만 갖고 되는 게 아니거든. 우리의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우리의 몸에 변화가 안 일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여기서 생각의 변화를 가져야 되는데 그거는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오면 내 생각을 바꿉니다. 어떻게 바뀔까요? 하나님의 마음과 같이 된다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생각이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공부해서 변화받고 싶으세요? 여러분 그거 하고 이제 가시자 이 말이죠. 아마 오늘 내일 또 집으로 가실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 저는 이분들이 아직 배워도 안 하고 가시는 게 마음이 아파요. 적어도 여러분이 여기서 확실하게 내 생각을 바꾸고 가야지 여기 며칠 잘 놀다가 가는 건 아무 의미 없습니다. 집에 가서 전혀 바뀌지 않아요. 여러분은 여기 오셨으면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고 갈 수 있는 변화를 받고 가야 되는 거라. 그거 하시겠어요? 그 이제 오늘부터 시작하시자고요. 하시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오늘 창세기 1장 다 읽으세요. 네, 기도드리고 마치겠습니다.